what's been on my mind. Sick and tired of the night. 6월에서 7월이 되면 알록달록 화려한 색을 뽐내는 수국이 앞다투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수국 명소들이 있는데 그중 부산의 수국 명소 네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도 분홍집 수국입니다. 이곳은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진 명소로 집 전체를 분홍색으로 칠해두어 대문 앞에 핀 핑크빛 수국과 어울려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을 주어 수국이 피는 시기가 되면 인생 샷을 찍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해당 영상은 작년 7월 16일에 방문하여 촬영되었고 이때 약간 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방문 예정이라면 6월 말에서 7월 초에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태종대 태종사 수국입니다. Always on the run Slow down. 6월 중순이 되면 울창한 나무숲 사이로 알록달록한 수국이 태종사를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곳 태종사 수국은 1972년 태종사 창건 후 주지 스님이 40년 동안 세계 각국의 수국을 5천여 그루 수집하고 가꾸어 수국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작년 6월 중순과 7월 중순에 두 번 방문하여 촬영되었고 가뭄으로 수국이 제대로 피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방문 예정이라면 6월 말에서 7월 초에 방문하시면 화려하게 핀 수국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태종대 법용사 수국입니다. 이곳은 태종대 주차장에서 윗길로 올라가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태종사보단 규모는 작지만 자생하는 산수국 등 다양한 수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따라 올라갈수록 점점 더 풍성한 색깔의 수국 동산을 만날 수 있고 범용사 뒤뜰에도 탐스러운 수국 정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방문하였을 때 태종사보다 더 풍성한 수국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은 작년 7월 16일에 방문하여 촬영되었고 이때 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올해 방문 예정이라면 6월 마지막 주 또는 7월 초에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해운대 송림공원의 핀 수국입니다. Don't you tell me that you're in town already know couple days ago 해운대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이곳 송림공원의 수국을 식재해 6월이면 수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식재한 지 몇 해 되지 않아 아직 많이 자라진 않았지만 해운대를 방문하시면 둘러보기 좋은 곳입니다. I wish I could wipe my own memory out. I wish I could dream about somebody else. I wish I could talk when the silence. 해당 영상은 작년 7월 16일에 방문하여 촬영하였고 이때는 수국이 다 진 상태였습니다. 올해 방문 예정이라면 6월 중순에서 7월 초에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이상 부산에서 수국을 만날 수 있는 명소 4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에 부산 방문 예정이라면 수국 명소도 같이 둘러보시길 추천합니다.